만나면 좋은 친구 MBC.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을 쏘는 차차차 이수민입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정말 그야말로 사연이 이번 달에 폭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박수, 박수. 그래서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정말 특별한 분들을 만나러 가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인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해송학교 학부모 강선영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발달장애인 초등학생 3학년 딸을 둔 이채연의 엄마인데요. 부산 해송학교는 특수학교로 선생님들 모두 아이들을 위해 너무 애써주시는데 요즘은 청탁금지법으로 학부모들이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부모인 저도 우리 아이를 돌볼 때마다 답답하고 화가 날 때가 많은데 우리 선생님들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저희 학부모들의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 행복을 쏘는 차차차를 신청합니다.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딱 시간대가 우리 오늘의 주인공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 시간이거든요. 저도 얼른 커피차 준비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 안쪽이 시끌벅적한 게 아니 강당인 것 같거든요.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우리 첫 번째 학생, 중학교 1학년 1반 조민성 학생을 축하합니다. 학생입니다. 자, 신청받은 학생에게 신상 포행을 수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보니까 여기 전교 조례 시간인 거죠? 네, 맞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그 학급 조례, 전체 조례 시간을 가져서 네, 저희 학급 자랑도 하고 칭찬 우체통을 통해서 학생들 칭찬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칭찬을 받는 친구들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뽑혀가지고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1층에 칭찬 우체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칭찬할 수 있을 만한 사소한 행동이라도 있으면 그 우체통에 이제 편지를 넣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사연을 넣게 되면 저희가 뽑아서 칭찬상을 이렇게 수여하게 됩니다. 지금 노래 안 부르면 고생상이 많이 힘들 겁니다. 조례하는 걸 언뜻 봤는데 학교 분위기가 정말 좋네요. 저희 선생님들이 정말 교육활동을 하시는 걸 보면 제가 감사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 게 이제 선생님들의 진심 어린 마음, 아이들 사랑하시는 마음을 정말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아, 정말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구나. 스승의 날이 다가왔잖아요. 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선생님들께 좀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 듣고 정말 눈물이 났어요. 이게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거를 늘 고맙다, 감사하다, 그리고 저희 학부모님들이 늘 표현해 주시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해주실 줄은 정말 몰랐고 이 소식을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제가 발표했을 때 선생님들이 정말 깜짝 놀라시면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네. 그럼 지금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사연 보내주신 어머님께 한 말씀 드려볼까요? 이렇게 학부모님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여기서 네. 혹시 제가 제빵 배운 지는 얼마나 되신 한 거예요? 1학년 때부터 배우고 있었어요. 그 이렇게 제가 제빵 배워보면 어떠세요? 네. 좀 재밌으세요? 재밌어요. 네. 어떻게 하다 이 제가 제빵 수업을 듣게 되신 거예요? 직업이 아직 못 정해져서 그래서 이제 해송학교 와서 직업 탐색도 하면서 이제 찾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선생님이 만든 빵을 제가 시중에서 먹을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자, 행복을 쏘는 차차차 오늘 부산 해수학교에서 오픈 시작합니다. 지금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는 해송학교에서는 3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저는 올해 3월에 처음 왔습니다. 선생님은 그렇게는 오래 안 되셨네요. 네네, 해송학교. 와보니까 좀 어떠세요? 너무 좋죠. 이런 커피차도 보내주시고. 맞아 맞아. 일반 학교보다는 좀 신경을 쓰는 부분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나중에 홀로 자립해서 생활하는 게 목표다 보니까 도움도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끌어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지원하는 게 저희 몫이고요. 근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전에 가르쳤던 아이들이 우연히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감사해요 이런 말 들으면 너무너무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하고 우리 어머님들하고 사이가 정말 두터우시다면서요. 네, 저희 항상 제가 하는 교육활동을 항상 믿고 맡겨주시니까 항상 감사하죠. 우리 아이들 혹은 또 우리 어머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우리 초등학교 2학년 2반 아기들 선생님 이제까지 믿고 잘 따라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 남은 시간도 함께 안전하고 행복하게 남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 2학년 2반 사랑해. 애써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뒤로 가셔가지고 맛있는 음료 네. 받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차차차에 사연을 보내게 되신 거예요, 어머니? 우선 MBC에서 커피차 이벤트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여러 학부모님들께서 선생님들한테 커피차 이벤트를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우리 아이들 키우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네. 키우면서 어떤 게 가장 힘드세요, 평소에? 뭐 다른 애들이랑 좀 다르니까 아무래도 더 신경 쓰이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래도 이렇게 좋은 학교가 있어서 우리들이 믿고 맡길 수도 있고 또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수고해 주시는 걸 아는데 그 마음을 보답할 길이 없었는데 이렇게나마 작게라도 저희가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네. 자, 손 모아서 파이팅 한번 해서 하나, 둘, 셋, 파이팅! 강남 선생님 저희들 수업을 재밌게 해주시고 선생님 되게 취업을 잘 하게 됐습니다. 어머! 취업하게 됐어요? 네, 한 지금 서류 면접은 넣어놔서 오! 결과는 안 나왔는데 합격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 정말 정말 우리 좋은 기운을 드리기 위해 박수 다 같이 박수! 선생님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이 취업될 수 있도록 저도 끝까지 응원하도록 할게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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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항상 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여러분 알죠? 이 축약법. 우리 선생님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나세요, 지금? 4학년 선생님. 4학년 선생님. 우리 친구 지금 몇 학년인데요? 5학년 2반이에요. 우리 4학년 선생님한테 한마디 해볼까요?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차차차가 어머님들의 사연을 받고 출동을 했지만 네. 사실 진정한 서프라이즈는 바로 우리 학생의 카네이션 증정식이었습니다. 네, 기분이 감사합니다. 좀 어떠세요? 감동이죠. 언제나 그 은우가 저한테 항상 미소를 지어주고 저 또한 이렇게 기쁘게 항상 바라보는 친구였습니다. 오늘 행복을 쏘는 차차차와 함께한 하루 어떠셨나요? 사랑으로 교육하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교직원들에게 우리 부모님께서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잊을 수 없는 추억과 경험과 즐거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네. 부산 해송학교 파이팅 한번 하고 마칠까요? 네. 자, 부산 해송학교 파이팅! 행복을 쏘는 차차차! 오늘은 부산 해송학교와 함께 했는데요. 노래 가사 중에도 이런 말이 있죠. 스승의 마음은 어버이시다. 우리 학생들을 생각하는 부모님의 마음과 또 우리 학생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어버이와 같은 선생님들이 계셨기에 오늘 더 뜻깊은 현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 오늘 차차차 영어 마감합니다. 지역민이 사랑하는 찐 맛집. 추억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깊은 맛이 살아있는 곳을 찾아 맛 깊은 여행을 시작합니다. 나만 알고 싶지 않은 현지인 추천 맛집. 다섯 번째 맛 깊은 여행을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맛 깊은 여행 한주희입니다. 네, 김반장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바다로 떠나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고기를 먹었으니까요. 네. 다음에는 그러면 바다로 한번 떠나볼까요? 그럴까요? 바다 좋죠. 네. 바다로 가봅시다. 네. 지금 둘러보면 여기 바다 아니거든요. 어떻게 네. 된 건가요? 최근에 제가 새로 알게 된 식당인데 여기를 꼭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여기로 오게 됐습니다. 바다는 아니지만 육해공이 다 들어있는, 다 녹아있는 그런 식당입니다. 아, 그러면 바다는 아니어도 육해공을 다 받아주는 그런 맛집이군요. 아,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다섯 번째 맛깊은 여행인데요. 네. 오늘도 반장님만 믿고 따라가 봐도 되겠죠? 저 믿고 따라가셔도 됩니다. 얼른 가볼까요? 네, 가시죠. 맛자랄 김반장이 추천하는 경주의 신상 맛집은 바로 이곳인데요. 사장님이 무려 3년을 공들여 직접 개발한 레시피. 한국인이 사랑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칼국수 되시겠습니다. 식당을 들어와 보니까 벌써부터 사람이 엄청 많은데 그만큼 맛집인 것 같아요. 네, 아까 메뉴판 잠깐 보니까 칼국수더라고요. 네. 근데 칼국수에 사실 육해공이 다 들어가는 게 생소한데 네. 가능한 건가요? 일단은 저를 믿고 가보시면 오늘 아주 특별한 게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 번도 실망을 시키신 적이 없으니까 오늘도 제가 굳게 믿고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맛깊은 여행 오늘의 한상은 고기 고명이 올라간 칼국수와 오징어꽃이 핀 해물 부추전 그리고 첫입은 상큼하게 도토리 묵입니다. 네, 드디어 오늘 저희가 맛볼 한상이 이렇게 차려졌습니다. 고기 칼국수뿐만 아니라 지금 해물 부추전이랑 도토리 묵까지 나왔는데요.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느낀 게 비주얼이 대박이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맛도 너무 기대되는데 좀 특징들을 설명해 주시죠. 가장 큰 특징은요. 뭐 여기 들어가 있는 숙주나 그리고 여기 부추, 그리고 묵 이런 것들이 경주 현지에 있는 재료들을 사용해서 네. 현지인들과 이렇게 좀 상생하면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칼국수에 올라간 고기가 네. 메인입니다. 일반적인 이제 칼국수에는 고기를 사실 사용하지도 않고요. 네. 제주도에 가면 이제 고기국수라고 하는데 돼지고기를 사용하는데 네. 여기는 이제 아롱사태를 사용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칼국수 집 생각하면 저는 제일 맛있어야 되는 게 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김치를 딱 봤을 때 되게 진하고 맛있어 보이는데 김치도 직접 사장님이 담그시나요? 네네, 김치도 직접 담그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칼국수의 육수 베이스가 되는 한우 사골 육수가 들어간 김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해물 부추전하고 도토리묵도 보시면 알겠지만 사장님 성격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좀
깔끔하고 예쁘게 이렇게 네. 플레이팅해서 나오고 있고요. 위에 이렇게 보시면 노릇노릇한 게 네. 빵가루를 위에 조금 발라서 구워내가지고 아~ 약간 좀 더 바삭바삭한 식감을 살려서 구웠다고 합니다. 도토리묵은 뭐 여기 바로 근처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된 걸 따뜻한 도토리묵을 네. 받아서 이렇게 예쁘게 플레이팅해서 저희 지금 이렇게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플레이팅은 그 음식의 가치를 더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정갈하게 차려진 예쁜 한상 차림. 일단 인증샷 문화에 익숙한 MZ세대 고객들에겐 후한 점수를 받겠는데요. 유신 20대잖아요. 네. 20대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음식 어떠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너무 좋고요. 네. 요즘 20대들이 중요한 게 SNS잖아요. SNS에 그쵸. 먹은 걸 인증을 해야 되는데 일단 딱 음식이 나왔을 때 플레이팅 보면은 바로 사진 찍어서 올리면 될 정도? 그 정도인 것 같고 보통 칼국수에는 숙주가 잘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숙주 맛이 나는 게 저는 맛있는 것 같아요. 숙주가 콩나물보다도 더 해장에 도움이 된다니까 숙취가 심한 날 드시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왔다가 파전 보고 막걸리 시켜먹으면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면 또 큰일이 나죠. 확실히 막 비 오는 날 이럴 때 좀 우중충하고 쌀쌀하잖아요. 파전도 먹고 뭐 따뜻한 국물도 먹고 해서 좀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비가 오는 날 제가 여기 놀러 오면 네. 손님들이 아주 많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칼국수에는 숙주뿐만 아니라 마늘과 생강도 아낌없이 들어간다는데요. 잡내는 잡고 시원하고 깔끔한 맛을 더했다고 합니다. 네, 칼국수 좀 먹어보니까 평소에 먹던 칼국수랑 맛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조금 숙주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쌀국수 느낌도 좀 나고. 일반적인 칼국수는 보통 뭐 채소나 아니면 뭐 멸치나 해산물 위주로 육수를 네. 많이 내는데요. 여기는 지금 사골 육수랑 그다음에 닭 그리고 해산물도 같이 들어가서 육수가 아주 진하게 이렇게 뽑혀 있는 거고요. 보통은 이제 육수에 면을 넣고 삶아서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요. 면을 따로 삶아서 이렇게 넣어서 주는 형태여서 면에 전분이 좀 덜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조금 깔끔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보기 좋은 전이 먹기도 좋은 법. 칼집을 내 꽃을 피운 오징어가 시선을 사로잡는 해물부추전도 이 집의 또 다른 시그니처 메뉴. 보통 파전이 겉만 되게 바삭하잖아요. 네. 근데 중간에 이렇게 빵가루가 있는 해산물 토핑이 있으니까 끝에만 찾아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중간 것도 막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네네. 김치 한 점 올려 고기 고명과 함께 먹는 칼국수.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한주의 아나운서 입맛까지 확실히 사로잡았네요.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음식을 다 먹어봤는데 조합이 네.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네.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드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일단 칼국수는 조금 독특한 칼국수 먹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오셔도 될 것 같고 또 네. 쌀국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맛이고요. 그리고 부추전도 그 얇은 바삭한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 또 오징어랑 새우 때문에 쫄깃한 맛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합이 너무 좋았고 도토리묵도 제가 많이 안 먹어봤는데 맛있게 네. 먹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다 먹었으니까 한 줄평 해봐야 되잖아요. 네. 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전라도에 홍어 삼합이 있다면 경주에는 칼, 묵, 전, 삼합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한 줄평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식당 그 식당 언제나 맛이 있는 이 맛집 어때요? 좋습니다. 시원하고 바삭하고 깔끔하게 즐기는 고기 칼국수와 해물부추전 꼭 한번 드셔보시고요. 다음 시간 로컬의 찐맛집을 찾아가는 맛깊은 여행도 기대해주세요. 햇살 따뜻한 5월, 보기만 해도 설레는 곳, 놀이공원입니다. 신나는 놀이기구에 동물 친구들까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요. 유치원 소풍이라도 왔나 했더니 차에서 내리시는 어르신들, 여긴 왜 오셨을까요?
어떻게 오신 거예요, 어머니? 오늘 여기? 오늘요? 시니어 미술 대회. 시니어 미술 대회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한 시니어 미술 대회 현장을 가봅니다. 시니어 미술 대회는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이제 여는 행사인데 보통 어버이날은 우리 시니어 되신 분들이 간혹 가다가 좀 외롭거나 또 이렇게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듯 싶어서 이렇게 동물원에서 미술 대회를 열었습니다. 춘천에서 오랜 역사를 간직한 놀이공원, 손자들 없이 온 것도 오랜만인데요. 하얀 스케치북과 알록달록 크레파스, 이게 얼마 만에 그려보낸 그림인지. 그림은 사실 그림은 아니고요. 그림 실력은 제가 다 알겠는데 유치원생들보다도 못 그린다는 건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세 살 손주보다 못 그린 다 알고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상 옷을 많이 벗어봤죠, 저. 이게 아카데미 시상식에 있던 거를 미국 헐리우드에서 공수한 거예요. 네. 뭐가 그렇게 좋으셔? 뭐 등심으로 돌아간 것 같고 내가 저기 유치원으로 돌아간 것 같아가지고 5시 반에 깨가지고서는 아침도 그냥 먹는지 마는지 하고 왔어요. 자연을 벗삼는 게 좋잖아요. 오늘 행사도 행사지만 네. 그리고 아울러 또 동심으로 돌아가서 뭐 그림 대회를 한다니까 네. 또 그런 추억을 네. 새롭게 이렇게 더듬을 수도 있고 일단 그림을 그리기에 앞서 놀이공원 곳곳을 둘러보는 어르신들 동심을 느끼고 나서 그림 소재를 찾아야겠죠. 오랜만에 보는 동물들을 보니 새삼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참 좀 불쌍해. 너무 가둬놓고 자르니까 아이고 참 흥원생들은 아주 엄청 커요. 아 예. 동물의 세계를 들어가 보면 재밌는데 길들여서 키우는 거는 또 재주가 없어서 키우지 못하고. 늠름한 호랑이 대호 등장. 등장이 앉아 있네. 호랑이를 보면서 아이들처럼 기뻐하는 어르신들. 어우 야 크다. 와 무섭다. 내려온다 야. 아 갑자기 놀라시는데요. 어르신들 앞에서 실례를 한 대호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물했네요.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너무 즐거워요. 아까 막 박수 치시던데? 네. 아니 호랑이를 잘 구경을 못 하겠는데 맨날 텔레비전만 보다가 직접 보니까 막 흥분이 돼요. 손자들만 태우던 회전 목마에 직접 올라탄 어르신들. 기분이 어떠세요? 50년 만에 타보시는데. 심장이 두근두근두근거려요. 꽉 잡으세요. 이게 얼마 만에 타보는 놀이기구인지 신나는 음악에 맞춰 오르락 내리락. 자, 손 들어주세요. 손 들어주세요. 회전목마에 이어 꼬마 기차까지 정말 신나는 하루를 보내셨네요. 드라마나 뭐 이런 데 보면 연인들이랑 막 탈퇴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 생각도 나서 연인들이랑 같이 오면 더 좋겠네요. 저 어르신분들 그림을 그릴 때는요. 스케치북이 신색이기 때문에 신색 크레파스로 아무리 칠해도요. 안 나와요. 그리고 신색은 크레파스 지우개 아니기 때문에 신색은 많이 사용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반찬을 먹는 것처럼 색깔도 여러 가지 색깔을 쓰면서 꼼꼼하게 색을 칠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본격적인 미술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웠던 경험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데요. 하얀 도화지를 알록달록하게 색칠하는 어르신들 정말 진지하게 열심히 그리시네요. 옛 추억에 있는 철길. 철길. 철길.
왜 오늘은 왜 철길 그리실 생각을 하셨어? 옛날에 춘천에 저 서울서 춘천 올 때 철길 타고 많이 놀러 왔잖아요. 햇살도 좋고 오늘 이렇게 미술 실버 이 주체를 가지고 한 분들에게 수고들 하시니까. 아까 동물도 많이 보셨는데 동물들은 안 그리시고? 그리고 싶은데 못 그려요. 실력이 없어서. 호랑이 막 뛰는거 진짜 그리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창작으로 여기 이거를 여기다 붙여서 보내야 되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되나요? 이 토끼가 화내겠는데 나중에? 나를 이렇게 그렸냐고. 하늘을 나는 토끼. 그러면 날개도 있어야 돼. 저는 날아다니는 토끼를 그리고 싶어요. 미친 토끼 하는 거? 미친 토끼는. 근데 지금 토끼가 어디 있어요? 여기가, 여기 토끼가 있는데. 토끼가 저 화나 화날 것 같아요. 아, 그게 토끼예요, 엄마? 예. 수염은? 토끼에 대해서? 예, 저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 토끼에 대해서? 예. 토끼 보인 그대로 그린 것보다도 토끼에 저는, 대해서 아는 것을 그리고 싶어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좀 토끼의 수염은 좀 강해서 도도하게. 도도한 토끼. 주로 이렇게 말로 그림을 많이 그리시는데. 저... 주로 말로 그림을 그리시는데. 저는 생활이 그래요. 어떠세요? 이렇게 그림 그리기 시작하셨는데. 기분은 어떠세요? 아, 좋죠. 응? 옛날 생각하면서. 이 손주 녀석이 집에 오면은 아 그림을 열심히 잘 그려요. 네. 이 그걸 생각하면서 나도 한번 그리려고 그러는데 잘 그렇게 개처럼 되지는 않네요. 마음은 있지만 좀처럼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오랜만에 크레파스로 멋진 그림 실력을 뽐내봅니다. 멋지게 잘 그리셨습니다. 제3회 춘천 시니어 미술대회 작품의 실력이나 완성도를 떠나서 함께 웃고 즐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니어를 위한 행사가 좀 많이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변에 많을 텐데 그 이제 아직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됐는데 앞으로 이런 게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크레파스 색깔처럼 알록달록 동심으로 돌아간 시간, 잊고 지내던 어린 시절 추억이 되살아나고 잊지 못할 새로운 추억도 만들어갑니다. 아침 일찍부터 줄 선 사람들. 아, 여기 줄 안 서면 살 수 없다 그래서. 신선한 로컬 채소부터 다양한 즐거움이 가득한 이곳. 알아주는 딸기 축제로 오세요. 주말 이른 아침 대학 교정이 부산스럽습니다. 행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1년에 딱 한 번, 지금 아니면 맛볼 수 없는 딸기 축제가 열리는 겁니다. 각종 재배한 농산물부터 다양한 제품 셀러분까지 아주 바쁜데요. 곰치, 신선초, 뭐 쑥, 그다음에 오가피, 순 이것저것 많이 갖고 왔어요. 직접 제조하고 판매하는 제품들 홍보하고 또 알리려고 시식도 기회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갖고 나왔어요. 뭐니 뭐니 해도 이번 축제의 주인공은 바로 딸기. 아라동의 대표 명물, 알아주는 딸기인데요. 딸기 하나로 오래도록 함께 해왔습니다. 1회차 선배님들께서 이 아라동과 딸기를 이제 어떤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그때 영농조합이 없었는데 알아주는 딸기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18년 동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축제로 해서 더 크게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 딸기 판매와
지금 직접 생산물들인 농부장터 같이 해가지고 뭐 다양한 애들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지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담팀이 일일이 농가를 돌면서 싱싱한 딸기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아라동 노지 딸기는 햇볕과 바람을 맞고 자라 딸기 중에서도 귀하신 몸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걱정이 좀 되기는 하죠. 이제 매해 갈수록 이제 아예 없어질 수도 있는 뭐 그럴 수도 있고. 특별한 수고와 정성이 필요한 노지 딸기. 점점 재배 면적이 줄어드는 데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농사짓기가 수월치 않습니다. 이 고운 색감과 맛을 내기 위해 얼마나 애썼을까요? 나이가 할머니들이 많이 나이를 드셔가지고 옛날 분들은 드셔가지고 이게 너무 힘들어서 젊은 사람들은 이거 안 하려고 하거든요. 유격 훈련 받는 거나 똑같습니다. 포복. 무릎 꿇고 따거든요. 그러니까 고랑이 웬만하면 돌을 치워야 돼요. 이게 보세요, 이거. 무릎. 이렇게 따거든요. 이렇게. 무릎이 다 아파가지고 못 따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치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농사짓고 수확한 딸기. 물량은 적고 사고 싶은 사람은 많다 보니 새벽부터 나와 줄을 서는데요. 아라동 딸기 유명세가 톡톡합니다. 노지 딸기가 맛있잖아요, 아라동. 근데 또 1등급 살려고, 상품 살려고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매년 와요. 뜨거운 햇볕에 기다리는 이들이 미안해 청년회에서 특별한 서비스도 준비했는데요. 아라동 연어촌에서 직접 만든 주물럭입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면서 주물럭 드시면서 좀만 더 기다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아라동 딸기로 만든 주물럭. 당연히 맛있겠죠? 맛있어요? 네, 맛있네요. 딸기 손으로 주물주물 해갖고 한건데 되게 맛있네. 처음 먹어보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딸기 판매가 시작될 모양인데요. 번호표 없으면 그냥 통과됩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오시면 되시겠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딸기와의 만남. 오래 기다린 만큼 반갑다 딸기야. 물량이 모자라 허탕치고 돌아선 사람들도 부지기수. 그만큼 귀한 딸기인 거죠. 하우스 딸기하고 틀리게 여기는 노지 딸기를 이제 자연적으로 지금 일각해서 했기 때문에 맛있어요. 당도가 틀려요, 하우스 딸기랑은. 예. 또 가격 면에서도 저렴하고 하우스 딸기에 비해서. 올해 농사가 너무 안 돼서 일조량이 좋지 않아서 딸기 수량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도 너무 실망하지 말아요. 딸기 축제에 오면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많은데요. 농부들이 직접 생산해 믿을 수 있고 가성비 좋은 농산물이 한가득입니다. 우리는 농장 직송이라서 저기 딴 데보다 싸요. 예, 물건이 싸요. 어느 정도 싸요? 딴 데는 이거 이제 마트는 이런 거 4개 놔요. 우리는 6개짜리도 있고 7개짜리도 있고 숫자에 따라 틀려요. 키로수에 따라 틀려요. 예. 일반 마트에 가면 쉽게 볼 수 없는 약초와 귀한 농산물들도 이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포장 없이 자연의 얼굴 그대로 소박하고 정겹습니다. 직접 맛보고 먹어보기도 하고 얹어주는 덤은 필수죠. 되게 향긋하다. 너무 맛있어. 난 추를 너무 좋아해. 네, 너무 싱싱하고요. 네, 제가 쌉쌀한 걸 좋아해서 그런지 너무 맛있어요. 네. 이런 곳에서 사는 게 훨씬 더 신선도도 좋고 믿고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작고 소박한 제주의 농산물들. 제주의 농부들이 자연의 힘으로 정성껏 키워내고 그 맛과 영양을 그대로 담아낸 제품들이 한가득입니다. 제주 농촌의 얼굴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소비자와 농부가 서로 얼굴을 보며 이야기 나누는 모습도 참 정겹네요. 일단 제주 농산물이라든가 또 과일의 우수성을 소비자한테도 알리고 또 제주의 도민들도 와서 축제 겸 또 먹거리를 즐길 수 있으니까 저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네. 미래 농산물 소비자인 우리 아이들. 직접 딸기와 친해지는 체험 코너도 마련됐는데요. 우유 딸기만 있으면 되는 바로 딸기 주물럭 체험입니다. 독특한 촉감 놀이라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 중독성 높은 체험입니다. 자,
차가우고 얼얼해.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 고소한 우유와 달콤하고 상큼한 딸기의 만남.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죠. 아이들도 무척 잘 먹는데요. 차갑고 맛있어요. 딸기는 풀맛이 같고 딸기 우유보다 더 시원한 느낌이에요. 이거 말고도 어린이 체험들을 또 이렇게 해주시니까 애들은 진짜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애들도 이렇게 딸기 주물럭 집에서 하는 것보다 밖에서 하니까 좀 더 다 색다른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해마다 5월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알아주는 딸기. 고령화와 기후변화로 점점 재배가 줄어든다니 안타깝기만 합니다. 제주에서 손꼽히는 알아주는 딸기, 오래도록 함께하면 좋겠네요. 알아주는 딸기, 내년에도 다시 만나요. 보더라도 벌써 여름이 온 것 같지 않나요? 이 여름에 어울리는 싱그러운 열대과일 먹으러 익산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아유, 근데 이거 타고 언제 가나? 동남아에서 봤던 과일을 이젠 동네에서 본다. 기후의 변화는 우리가 먹는 과일도 변화시켰는데 변화에는 적응해 기회를 만들고 지구를 보호하는 일은 앞장서 실천하기. 열대과일 먹고 자전거 타러 갈까요? 이곳에 열대 과일이 있다는데 어디에 있죠?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네. 여기 와보니까 네. 뭐 되게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다양한 종류의 열대 과일을 키우는 농장입니다. 아니, 열대 과일이라고요? 예. 오늘 제 컨셉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감귤 모자 쓰고 오셨네요? 맞아요. 네, 요 감귤나무에. 감귤도 열대과일이에요? 네, 맞습니다. 감귤이 대한민국에 들어온 지 한 30년이 넘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열대과일이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감귤은 열대과일입니다. 감귤은 열대과일! 옛날엔 제주도에서도 귀했던 감귤. 이젠 동네 과일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열대과일. 종류도 많죠. 우와! 커피나무다! 저 커피나무 태어나서 처음 보거든요. 와, 열매들이 이렇게 맺혀있네요. 아이들도 못 보던 과일들을 만나 엄청 신기해하는데요. 열대 과일 농장은 새로운 경험 장소가 됐습니다. 아니, 사장님, 네. 어떻게 이렇게 전북 익산에서 열대 과일 키울 생각을 하셨어요? 전라북도 익산이 지금 과수가 많습니다. 일단 배나 네. 서가 과수가 많은데 저도 원래 배를 조금 했었어요. 네. 근데 남들이 안 하는 것 좀 한번 해보려고 열대과일을 했고 기후변화가 좀 심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특색 있는 걸 키워보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기후의 변화는 농가의 위기를 가져왔는데요. 이를 극복하려는 방법 찾기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었답니다. 국민도 반한 바나나. 열대 과일을 키우는 것이죠. 이야, 안녕하세요, 사장님. 읽고 왔습니다. 예. 이 친구는 색상이 좀 특이한데요? 약간 보라색에 비슷하죠? 레드 바나나입니다. 일반 바나나는 껍질을 벗기면 속 색깔은 하얗죠. 근데 쟤는 노란색을 많이 띱니다. 우와. 그리고 당도도 좋고. 그러면 더 맛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와. 이야. 응? 아, 이게 뭐지? 원래 익으면 네, 당도도 좋고 굉장히 맛있는 바나나인데 아직 덜 익어서 떫고 그런 거예요. 혹시 이 아래에 있는 이 동그란 건 뭐예요? 얘가 지금 바나나 꽃인데요. 네. 꽃이 시들은 꽃이 보이죠? 네. 그래서 저 꽃 하나, 이 꽃 하나, 바나나는 꽃이 두 개다. 얘 먹으면 잠을 못 자요. 눈 꼭 감고. 다 먹어요? 네, 꼭꼭 씹어서. 덥네요? 엄청 습죠? 왜?
쓰고 떨고. 이거 왜 먹어요? 예뻐진대. 하나 더 드려요? 아. 아유, 이번엔 또 레몬이네요. 야, 레몬이 묵직한데요? 아! 상큼한데요?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이는 비주얼. 과즙이 팡팡. 크기도 자이언트, 향도 자이언트일 것 같은데. 자이언트 레몬즙이 입안 가득. 비타민 바로 충전됐습니다. 그대와 함께한다면 곧 사라질 꿈이라도 달콤하게. 지금 다문화 가정들이 많아서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여기 오시면 고향을 느낀대요. 다문화 가족도 그래서 많이 오십니다. 고향의 커피가 그리운 이도 있겠죠. 커피 생두를 볶아 로스팅하는 과정을 이곳에서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커피 소비는 세계적인 수준인데 살아있는 풍미가 느껴지는 갓 볶은 커피 놓치고 싶지 않네요. 커피 향이 진짜 갓 볶아서 그런지 되게 고소하고 바로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요. 커피 한잔 할래요? 내 커피는 내가 만들어보는 재미. 오, 맛있어. 너무 예쁘게 드신다. 우와, 없어? 아, 먹어봐. 천천히 커피를 내리니 향기처럼 미소도 번집니다. 이게 아까 제가 그 밭에서 봤던 그 국내산 커피예요? 아니요. 원산지 커피가 맛있죠. 태업 농장이라서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원산지에서 나오는 커피가 훨씬 더 맛있습니다. 맛있고 행복하면 됐죠. 이제 다 함께 커피 한 잔. 역시 커피는 내가 내린 거. 와보셔서 커피를 직접 만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신기한 체험이었어요. 익산에 사시는 분들만 먹을 수 있는 다른 데서 느낄 수 없는 색다르고 또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이젠 파파야를 이용해 비누 만들기에 들어갑니다. 비누에 들어갈 천연 재료들을 넣는데 기대되네요. 지금 수제 비누를 만들기 위해서 비누 베이스를 지금 끓이고 있는 녹이는 거예요. 파파야 잎 아까 보셨던 네. 예, 잎사귀 들어갑니다. 파파야 잎사귀를 갈아 비누 재료로 쓰는데요. 파파야 잎은 어디에 좋은가요? 파파야 잎의 집입니다. 예, 이 파파야 잎에는 그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성분이 들어있답니다. 효능이 좋은 열대 과일 잎사귀로 만드는 비누. 생소하면서도 흥미로운데요. 해외여행 가서 살 법한 관광 선물을 직접 만드니 또 다른 재미네요. 사장님,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농장도 체험해보고 커피도 만들고 비누도 만들고 네. 정말 다양한 체험을 했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체험할 생각을 하셨어요? 시대도 변하고 기후도 변하고 다 변하잖아요. 네. 농민들도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사장님이 이렇게 네.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그런지 네. 진짜 재밌고 너무 좀 다양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즐거웠어요? 네. 즐거웠어요. 짠! 짠! 열대 과일 먹고 이제 자전거 타러 갈까요? 공기도 좋고 바람도 좋고 자연을 즐기며 자전거 타기 좋은 계절입니다. 조금만 고개를 돌려보면 녹음이 짙어지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보석처럼 빛나는 강물의 연주를 보면서 이 소중한 자연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 들죠? 그래서 자전거 타기 즐겨보아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익산에서도 열대 과일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자전거, 도시락, 그리고 텀블러처럼 자연을 보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래야 이 자연을 온전하게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아요.